짱짱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마트다 RX8라는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차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예전에 뭐 킨스마트나 오토하트 제품으로만 리뷰해드렸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모터맥스 제품이다. 저도 어떤 느낌인지 기대가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로터리 스포츠카 중 하나였던 이 마츠다 RX-8를 또 다이캐스트로 뵙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조만간 하나 말씀드리자면 로터리 엔진 스포츠카 한 모델 또 데려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RX-8를 좋아하기 전에 좋아했던 모델 중 하나인 마츠다 RX-7 FC3S라는 모델도 조만간 데려올 테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차전을 설명해드려 볼게요. 이 마츠다 RX-8의 실차전을 설명해드리자면 로터리의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전에 나왔던 RX-7 시리즈랑은 다르게 로터리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고, 이전에 RX-7은 로터리 터보 엔진이었지만 RX-8만은 자연흡기로 바뀌었다는 점이 확연하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GT카 성향이 있어요. 이 마츠다 RX-8 같은 경우는 약간의 GT카 성향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츠다 RX-8나 RX-7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RX-7은 로터리 터보 엔진이고 RX-8는 자연흡기로 바뀌었다는 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츠다 RX-8 바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모터맥스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모터맥스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한 마감 처리를 보여주는데, 역시 모터맥스만의 이런 퀄리티가 매력 포인트예요. 역시 모터맥스만의 이런 헤드램프 퀄리티라든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덕트까지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지만, 솔직히 전면부에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단차도 크게 없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디테일이나 그리고 헤드램프 로고 프린팅 등 전체적으로 전면부에 단차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솔직히 전면부 봤을 때 크게 단차 없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확실히 전면부에는 크게 심하게 단차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엔진룸을 열어볼게요. 자, 한번 엔진룸도 열어보시면 역시 엔진룸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엔진룸 같은 경우도 로터리 자연흡기 엔진의 그 디테일을 확연하게 잘 살려주었고, 이전에 오토하트 제품도 제가 모아봤어요. 1:18 스케일로 이 차를 사봤는데, 솔직히 이 차 그 오토하트 제품 못지않게 상당히 엔진룸 퀄리티가 좋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오토하트 제품 못지않게 이러한 엔진룸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여드리자면요. 자, 한번 측면부의 바디라인 같은 경우도 역시 이 마츠다 RX-8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줬어요. 이 측면부의 바디 같은 경우도 마츠다 RX-8만의 전형적인 이 클래식한 바디라인 또한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인데, 솔직히 이런 클래식한 바디가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RX-8의 순정 5 스포크 휠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런 도어 캐치나 5 스포크 휠, 그리고 전체적인 바디라인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줬는데,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후면부예요.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솔직히 후면부에 여기 쪽에 리어 범퍼가 약간 단차가 있어요. 후면부의 리어 범퍼 쪽에 약간의 단차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솔직히 후면부의 리어 범퍼의 단차를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로고 프린팅이나 듀얼 배기팁까지 상당히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젠 이 모델은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이젠 바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디테일도 보시면요, 상당히 내부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실내가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실내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역시 24 스케일답게 이렇게 실내 마감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 게 보이거든요. 역시 24 스케일 제품답게 이렇게 스티어링이나 센터 패시아,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실내 내장재 디테일도 상당히 마감을 많이 신경을 써줬습니다. 확실히 한번 실내를 보시면 진짜 실내바가 많이 신경 쓴 게 무엇입니까? 확실히 실차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실내 마감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버킷 시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내를 한번 보시면 와, 진짜 실내 퀄리티 좋아요. 역시 24 스케일답게 상당히 실내 마감도 상당히 잘 신경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일본 내수용 모델이나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볼게요. 그리고 조수석 쪽 봐도 이런 대시보드, 이렇게 조수석 쪽의 대시보드나 실내 내장재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시트를 보시면 시트도 약간의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도 6단 수동 미션이 들어간다. 이 마츠다 RX-8 같은 경우는 6단 수동 미션이 적용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무려 다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츠다 RX-8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24스케일 딱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헤드램프면 보시면 헤드램프도 이런 클리어 파츠 디테일에다가 그리고 로고 프린팅이나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부에도 보시면 바디라인이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이나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하지만 좀 후면부에 여기 쪽에 리어 범퍼에 단차가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 쪽에 리어 범퍼에 단차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약간의 단차가 보인다라는 게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후면부에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점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테일램프가 클리어 파츠로 된 점이라든가 그리고 로고 프린팅이나 듀얼 배기팁까지 디테일하게 마감이 된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내부도 한번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24스케일 제품답게 내부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상당히 내부 디테일도 실차랑 비스듬히 잘 재현을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스티어링이면 스티어링, 시트면 시트까지. 한번 시트도 보시면 시트 디테일도 약간의 버킷 시트 디테일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실내 내장재 디테일도 실차랑 비스듬히 잘 재현해주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실내 내장재라든가 센터페시아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해서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마츠다 RX-8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